펜션이나 리조트들은 수영장이나 정원 관리에 많은 물을 쓰다 보니 수도요금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짜나 다름없는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해안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 자치경찰 등 농업용수특별단속팀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건물 외부 수도꼭지에 물을 받아 시약을 넣어 반응을 살피는 검사. 상수도인 경우 소독에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약을 넣으면 분홍색으로 변하고 염소 소독 과정을 거치지 않는 농업용수는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약을 넣은 지 시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인지 저기 농업용수지 시약 검사를 했는데 반응이 없네. 건물 주변 6개 수도꼭지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와 모두 농업용수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정원 관리용으로 물을 사용했고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 이제 건물에 들어간 것만 안 쓰고 잔디에 쓰는 거는 상관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잔디 양생하는 데 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단속팀은 해당 업체가 2017년 건축 당시부터 농업용수 배관과 수조를 연결해 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경용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도 사용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단수 조치를 할 거고 그 외에 그 사용 어떤 경위 그런 부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그거에 따라 뭐 형사 고발 조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리조트 수영장이나 조경용 등의 농업용수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는 170여 곳. 농지에 건축물을 지은 뒤 농업용수를 차단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불법 전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은 민원이 제기돼야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마을에 위탁한 농업용수 관리 체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제주의 지하수인 농업용수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